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 신속한 정보, 그리고 좀더질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육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1시 50분입니다. 이상로의 육감 투자 많이 시청을 바라겠고요. 자, 오늘 거기 와우 카페에 어떤 분이 수강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아마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키우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 아니고 이상로의 육감 투자냐고 해서 그런 일화를 남겨놓으셨던데요. 참 그걸 보고 저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좀더 진실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한없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그런 열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문의는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1599의 0700번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010-7916의 8725번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하시면 되겠고요. 간혹가다 이제 전산상의 뭐랄까 이제 와우넷에서나 이런 전산상에 대한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제 전산상의 문제를 저희가 100% 해결을 해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와우넷 홈페이지 자체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또 저희가 또 그쪽에 또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우넷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한테 연락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상로 육감 투자 그림이 보이는데요. 저의 실물과 가장 비슷하게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 이제 키가 작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뭐 작은 키는 아닙니다. 작은 키는 아니고 180이 좀 넘는데, 그만큼 저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나온 사진이 아닌가. 실제 뭐이 카메라로는 상당히 뭐랄까 조금 앳돼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또 여기 이제 정말 아저씨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아저씨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도 정말 이 뭐랄까 이제 유사 사칭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피해도 보신 분들이 생기고 그러셨는데요. 요번에 요 채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믿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은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여기 요 채널이 뜹니다. 요거는 믿고 친구 추가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뜰때 지금 며칠 됐나요? 3, 4일 됐나요? 3일 됐나요? 4일 됐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친구 많이 없는데, 이 카카오톡 채널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요. 일단은 5천원 만에 중국 증시가 열렸어요. 열리면서 0.29%가 상승 마감을 했고, 자, 한번 같이 중국 증시를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증시가 이 뭐랄까 이제 방향을 한번 결정을 해준다 그죠?
오늘 0.29%. 마지막에 오후장에 조금 빠졌습니다. 오후장에.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오후장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보시면 왜 중국 증시가 중요하냐면, 자, 요거는 오늘 코스피를 잠깐 보시면 중국 증시가 이제 10시 반에 열립니다. 10시 반에 열리는데, 그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5분봉이고요. 10시 반에 열리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 잠깐 빠졌다가 여기서 이 오전에는 삼성전자 때문에 오른 거죠. 삼성전자. 그래서 S 때문에 올랐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빠질 때 눌림목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오늘 중국 증시였다라고 볼수 있죠. 이 중국 증시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상승폭을 좀더 늘릴 수 있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올리는 모습. 결국에는 오후에 2시에 다시 한번 더이 중국 증시에 대한 자리까지 빠졌는데, 그때도 지지를 받고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10시 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크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모처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모처럼 휴일을 앞두고 양시장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니케이, 일본도 오늘 1.01%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93원 53전을 기록하면서 자,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까지 이루어졌다. 환율이 지금 1200원대를 또다시 못 넘었어요. 또 조금 빠지는 양상인데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뭡니까? 어제 얘기를 했던 것이 2분기의 평균 환율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160원에서 1165원이에요. 자, 하지만 3분기에 대한 환율 얼마예요? 3분기 환율은 1190원대입니다. 1190원. 그래서 4분기는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해주든지, 또는 좀더 오르면 또다시 누가 유리해집니까? 수출주가 유리해지죠. 수출주가. 지금 얘기에 나오는 것이 2분기 대비 3분기 현재 다시 한번더 하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방송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바로 수출주, 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음식료란 내수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버렸죠. 그죠? 대부분 다 또다시 시장 자체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시장의 유행, 바로 트렌드가 또다시 한번더 바뀌어 나가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이 트렌드를 또 우리가 미리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환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당장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환율을 봐야 된다, 환율을 봐야 된다, 수출주로 바뀌는 구간이다. 기관에 매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 지금 여기 기관에 매도하는 것이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수출주로 재편하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을 하셔야지만, 뭐랄까,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오늘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미중 무역회담. 자, 글로벌 증시에 온통 관심이 쏠리다. 정말 이런 거 보면 미국과 중국은 뭐랄까요? 정말 크긴 큰 나라인가 봐요. 왜 그런 생각을 또 막상 또 하게 되냐면, 결국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얘네 둘이가 만나가지고 미중 무역회담을 한다니까 전 세계가 다 이쪽에 막 쏠립니다. 오늘 지금 유효 부총리가 어디까지 갔고, 응? 미국에서 어떤 준비가 돼 있고 난리죠.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야, 참 나라의 국력이라는 게참 무섭구나. 특히 우리나라는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과의 교역과 미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1등, 2등이에요. 우리나라와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곳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게 제가 뭐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세계 60개국 나오죠. 뭐 여기에서 아유, 뭐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이 나오고요. 여기 미국을 딱 찍으면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그죠? 어때요? 수출 2위, 수입 2위. 우리가 수지는 흑자를 보고 있어요. 2019년 8월 기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같이 보자고요. 중국을 찍어보죠, 중국을. 뭐예요? 중국. 수출 1위, 수입 1위. 그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중국이 24.5%를 차지합니다. 지금 미국은 13.5%죠. 우리가 지금 그냥 미국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저번 달입니까? 지소미아에 대한 선택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 우리가 함부로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중국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자, 일본과 관계는 또 어떠냐? 일본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 세 번째로 많이 합니다. 수지는 어때요? 적자죠,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미련한 짓을 한 거, 어리석은 짓을 판단한 거예요. 결국에는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데, 본인들이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들고 가는데, 본인들이 지금 하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무역을 보면 전 세계에서 흐름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난방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자체가 왜 그러냐? 결국은 아세안 국가들 보십시오. 아세안 국가들 뭉쳐가지고 적어놨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만, 그죠? 자, 홍콩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예요. 홍콩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데다 나오죠. 유럽도 EU 나오죠. EU도 중요하죠. EU도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런 데도 중요합니다. 지금 요 시장을 멕시코가 상당하죠. 생각보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파악을 하자. 파악을 하자. 아시겠죠? 러시아도 보세요. 러시아도 꽤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더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두 개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반드시. 그만큼 우리와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럼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무역회담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도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코스피를 잠깐 보시면 고가 권역이 2607포인트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팍 빠지고 팍 빠지고 그죠? 팍 빠지고 여기 또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이에요. 이 분쟁이 이루어지면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여러분.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우리가 새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미연의 그런 희망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러면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반등을 자리 잡고 여기서부터 좀더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최소 2,300 이상 간다 봅니다. 연말 전까지. 또 주가라는 게또 올라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랄까요?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것은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를 반복해요.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바닥 권역 자체를 우리가 연기금이 잡아주고 난 다음에 위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외국인 얘들 바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수급에 대한 변화, 바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방송 봤다니까요. 방송 봤다니까요, 걔네들이. 오늘,
근데 여기서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일단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간 보는 단계죠. 간 보는 단계. 코스피는 지금 다시 한번더 마지막에 매도를 쳐버렸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오늘 상당한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이 코스닥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은 뭐예요? 그럼 결국에는 종목별로 접근하자. 어디? IT 쪽으로 접근하자. 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단다. 4분기 한번 기대해보자. 이제 그거죠. 국산화한단다. 정부에서 투자한단다. 냄새를 맡은 거예요, 얘네들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매도로 돌아섰는데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을 조금 보시면 결국 동시호가 때 뺏는 거예요. 동시호가 때.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목요일 날 다시 한번더 매수가 들어온다면 매수가 또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그때 연속적인 부분에 대한 매수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목요일 날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금요일 날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그때는 뭐랄까요? 옵션 만기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 효과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다만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잘 된다면 외국인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다. 일단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흐름이다. 추세는 돌아섰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당 부분 집착했던 것은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이유다. 그렇게 오늘 시장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하루 만에 나가진 않을 거지? 뭐, 일단 동시호가 때 나가는 분위기였고, 다음에 코스닥에서 들어왔던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다. 말씀드렸고요. 자, 3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좀더 분석해보자. 했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게 이제 오늘 실적인데, 요거를 앞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제가 계산기를 우리가 한번 두들겨보면서 얼마 정도 했느냐, 그걸 한번 같이 봤는데, 유튜브에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방송은 네이버 TV,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TV 다 나갑니다. 자, 유튜브에서 많이들 봐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오늘 영업이익이 지금 7조 7천억. 그죠? 그리고 누계 3분기까지가 20조 5,300억. 7조 7천억을 한번 해보죠. 7조 7천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7조 7천억이죠. 이게. 거기에서 오늘 삼성전자. 아까 계산했던 게 삼성전자 거예요. 공이 많을수록 헷갈리죠. 근데 이런 계산기로 가지고 있으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자, 제 머리에서 우선주 계산한 거 아니라 했죠? 그건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서 뒤에 세 자리 지우라 했죠? 그럼 앞에 것만 596972 그죠? 596972 요거를 적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596972. 자, 주가, 지금 주가가 48,900원. 자, 그러면 분기. 지금 우리가 분기 단위의 실적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분기 EPS가 요거고, 거기에 분기 실적이 1년 PR로 밴드로 매겨본다면 9.48. 9.48. 우리 평균 8에서 10배라고 얘기하는데 9.48이면 준수하죠. 대기업인데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확 빠진다?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확 빠지더라도 그건 기회가 된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추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더욱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적도 한번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자, 누적도 같이 볼게요. 20조 5,300억. 앞에 건 바꾸면 되겠죠. 7조 7천억이었으니까. 770은 주면 되죠. 2053. 그렇죠? 5,300억. 10조 5천.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20조 5,300억.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디 거 봐야 돼요? 요거는 3분기까지 누계를 적었어요. 누계를. 그 어디 거 봐야 됩니까? 이거 봐야 되면 이거 뭐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되죠. 3분기 누계니까요. 10.6배, 10.6배. 준수하죠? 괜찮습니다. 4분기가 삼성전자의 성수기를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다시 한번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더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왜 반도체 업종이나 IT 종목군,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에 매수가 유입됐는지 아시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매수를 안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상관없어요. 왜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에서 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오른 것은 선행 매매가 이미 진행됐다 봐야 됩니다. 그것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미 고가 권역에서 냄새를 맡고 이미 들어와 있던 단계였죠. 거기에 좀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에서는 일부 이익이 나왔고 대신 기관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 그게 바로 연기금이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도 한번 지금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뭐 일단은 뉴스 거리를 보면 뉴스로 보면서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정리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위에 거 상관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던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출에서 판관비를 제외하면 판관비,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되죠. 그럼 이번에 이 매출액은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고 대신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습니다. 판관비, 요번에 어떤 사업을 새로 개시를 했습니까? 요번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사업을 새로 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런 비용 자체가 청구가 됐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줄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준건 아니다. 매출원가도 올라갔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돼요. 그러나 지금 얘네들이 매출원가와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은 조금 줄었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50%가 줄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은 매출 원가가 올랐거나 또는 판매 관리비가 올랐던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크게. 아시겠죠? 오히려 신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 밑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사업 부분별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늘. 다만, 우리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던 것 추정이 된다. 여기서 이제 IM은 뭐라 했어요? Information Technology, Mobile Technology. 그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우리 IM 분야로 무선 사업부. 자, 그거에 이제 갤럭시 노트, 갤럭시 폴드. 자, 얘기했었죠? 갤럭시 폴드도. 자,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죠? 지금. 거기에서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흔히 DS 분야라고 하는데 디바이스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랑 같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서도 바로 플렉서블 OLED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이 늘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또한 분야가 또 CE라고 있어요. CE는 뭐냐? 컨슈머 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계속 컨슈머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가전에서 뭐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삼성전자 또뭐 비스포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 얘기했던 그대로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군들, 장비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또 나왔던 것이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군들, 그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반도체도 다시 한번 더 이슈 될수 있죠. 그러니까 요 벌써 다들 소비자 가전을 좀더 연장선상에 생각해 보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가 그때 키워드로 IT 종목군 키워드를 잡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다 반등 나온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기억나시죠? 요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세세한 부분은 이제 거기서 잡아가는 겁니다. 타이밍을. 근데 큰 흐름 안에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같이 놀아야 돼요. 팍 뒹굴기도 하고 거기 안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수급이 지금 잠깐 빠져나갔다 또다시 수급이 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빠져있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략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소위주도 그렇잖아요. 전에 부산 산업입니까? 자, 이런 거 거래량 많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한번 바짝 올라 파바박 그죠? 한달 정도 파바박 그 다음에 또 파바박 빠집니다. 언제 또 오를지 몰라요. 얼마 전에 화천기계 뭐 어때요? 조국 팍또 조국 팍또 조국 팍또 조국이긴 또 빠져. 지금 법무부 장관이신 분,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들썩 거립니다. 그게 평소 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평소 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제 평생을 지금 요거는 이 자리가 안 오거든요. 그래 돼버리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의양조 이런 것도, 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 드린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왜 올랐어요? 유시민 팍! 유시민 팍! 유시민 팍! 그죠? 빠질 때는 어때요, 또?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계속 빠지죠. 이런 것도 2,400원, 2,500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자리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터져? 이만큼씩 터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익실현 물량에 반영. 우리가 테마냐, 아니면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테마는 결국에 일회성이거든요. 이런 거 치고 빠지는 종목. 우리가 뭐라도 이런 종목군은 매수를 하더라도 판다는 생각 또는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이 다음에 다시 한번더 크게 시세가 오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시장이 주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주도 패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트렌드를 가진 종목군들은 죽였다가도 다시 갑니다. 죽질 않아요. 아무리 밟아서 문 떼고 없애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또다시 고개 들고 쳐 올리면 올라옵니다. 잡초 같은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 타고, IT 삼성전자 타고, 4분기는 우리가 주인공.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유튜브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잘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여요. 왜 오늘 대부분 다 반등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OLED 반도체 장비주들 안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것이 금서 장비 또는 OLED, 거기서도 ICD예요. ICD입니다. ICD는 뭐냐?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장비를 납품한 업체예요. 평판 디스플레이가 FPD라고, FPD. FPD.
근데 오늘 시장에서 크게 놓고 보시면, SNS 등 이런 것들도 평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이런 키워드, 좀더 OLED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서 그 키워드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움직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OLED 관련해서 종목군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쪽 자체가 지금 4분기도 상당히 유망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APS 홀딩스도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얼마였어요? 자, 앞에서 빠졌던 주가 반등 계산기 계산했을 때 자, 얼마였습니까? 고가 자체가 2만 751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또 계산 한번 해봅니다. 2만 751원. 자, 딴데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요 밤생, 여기로 요런 데만 넣으면 됩니다. 적정 주가 여기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딴데 넣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딴데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3,660원이죠. 여기 1200원, 14200원이잖아요. 일단 1200원까지는 한번 올라왔어요. 그죠? 한번 올라왔습니다. 딱 정확하게 한번 터치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뭐라 했습니까? 얘는 더 간다. 지금 오늘 뽑아냈어요. 요 다음 가격 얼마입니까? 14200원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위에 요 자리 보고 가는 겁니다. 14200원. 요 자리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자, ICD도 볼까요? 자, ICD. 요거는 앞에 있는 16000원대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자, ICD도 여기서 요게 빠졌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게 빠졌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반등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갔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매집 패턴이 나오죠. 트리거가 보이고. 자, 이게 여기 이후에 오늘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죠?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요렇게 움직이든지, 아, 여기서 고점 뽑아내든지, 뭔가 방법을 쓰겠죠. 그 말인 거예요. 얘네들이 요번에 요 상승 자체는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도 요것도 한번 파동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요런 데는 되기가 조금 힘든 게, 요 일단 반등이 다 조금씩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폭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여기도 좀 그렇네요. 다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서. 근데 요번에 요 앞에서 움직였던 것이 매집이라 보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여타의 지금 장비주들 또는 반도체 관련도 좀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또좀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뭐 여기 우리가 경협주가 반등 났는데, 자, 보십시오. 보세요. 제가 어제 뭐라 했어요? 경협주는 빠질 때 사는 거다. 빠질 때 사는 거다. 어제 회원분들하고 방송하는데 얘기했죠?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아, 경협주 이제 맛이 갔네요. 이제 죽었네요. 이 하루만 반등 넣으면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세력들도 나올 수 있는 뉴스를 모르는 거예요. 경협주는. 대북주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대북주는 세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포로 봐야 됩니다. 하루 만에 반등 나오는 거, 이미 뭐 하루 만에 해석이 안 돼요. 하루 만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대북주는 흐름 자체는 요 상승 흐름인데, 거기에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하단에서 빠졌을 때 대응을 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공개 방송 하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또 하고, 특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5G의 귀환. 야, 정말 잡초죠. 다시 살아나는 통신 장비. 오늘 물론 뭐 시장이 올라가지고 반등 나왔겠지만, 결국 오늘 시에 또 반등 또 붙이죠. 반등 또 붙입니다. 반등 이제 또 붙였어요. 왜 이렇게 반등 붙일까요? 왜 이렇게 반등 계속 나올까요? 산업이 탄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가가 빠지더라도 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입니다. 아유, 뭐, 대중 매도해도 또 붙입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왜? 가는 산업이니까요. 되는 산업이니까요. 계속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빠질 것 같아도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서 깨 죽어버릴 것 같아도 그래 안 된다. 여기 지지를 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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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딴거 마찬가지 우리가 오이솔루션 이런 것도 깨안 죽습니다. 자, 어때요? 고가 권역이 계속 스무스하게 움직이죠. 움직였다가 한번 찍고 다시 찍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옆으로 행보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 뽑아내자 또 계속 행보 붙입니다. 이 카드 또 한번 뽑아내겠죠. 왜? 통신 장비 5G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지금은. 자율주행도 못 넘어가고 4차 산업혁명도 못 넘어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정부의 타이틀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5G로 승부를 봐줘야지만 그 다음 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5G에 대한 상승은 결국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실적에 대한 추이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G는 뭐라 했습니까? 독립운동은 안중근, 그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5G는 안중기, 그래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그런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봐야 됩니다. 일단 요게 지금 오늘 거래 정지네. 역시 우유무상증자를 해버리는구나. 방금 듣는 거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주주 배정을 하네. 그럼 요게 예정 발행가액이 39,750원이에요. 야, 이건 내일 빠지겠네. 그죠? 100주당 한 주네. 100주당 한 주. 야, 발행가액이 39,750원이면, 오이솔루션이죠. 요건 빠지겠다. 그러니까 요런 거 예정 발행가액까지는, 예정 발행가액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요 정도, 요 앞에 있던 요 자리까지는 좀 움직이겠죠. 요 자리까지는. 한 41,000, 42,000.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이 주주 배정 그걸 안 받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니까 주주들한테 먼저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합니다. 내일 시장되면 요런 걸 한번 빠집니다. 대신 앞서 얘기했던 5G에 대한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5G에 대한 업황은. 5G에 대한 업황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긍정적입니다. 흐름 자체가. 이게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예요. 그런 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 KH바텍, 뭐 SNS 때 아까 얘기했죠. 요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 평판 디스플레이에 쓰는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국산화 업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요거는 몇번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같이 보시면. 자, KH바텍도 지금 바닥에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수 있죠. 자, 넘어갈 수 있고요. SNS 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요. 몇번 앞에서 두세 번씩은 다 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자, SNS텍도 고가를 한번 넘어가다 지금 잠깐 쉬었다 다시 한번 또 올라오거든요. 자, 이것도 요 다음 타는 조금 강하고 길게 갈수 있어요. 앞에 있는 신고가를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 화보.
자, 일단은 이 조선업황 자체도 지금 LNG에 대한 본행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3분기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FPS 홀딩스. 자, 앞서 봤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14,200원까지 한번은 찍으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공휴일입니다. 내일 쉬는데, 여러분들 또다시 충전 잘 하시고, 목요일날 또 즐겁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